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해계 실사보고서를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된 논평입니다. 저희들이 왜 특별검사를 계속 요청하고 왜 국회가 특별검사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가 또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5천억 펀드 회수금은 400억 뿐 권력형 금융사기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5천억 원대 옵티머스 투자금 중에서 건질 수 있는 돈은 400억 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원금은 5,146억 원이었지만 예상 회수금은 최소 401억 원, 최대 78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투자금액의 절반가량은 이 관련자들이 횡령하고 돌려막아서 검증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 판매 잔액 대비 회수 가능액은 기껏해야 10%입니다. 투자액의 90%를 날린 셈입니다. 1,100명 투자자의 4천억 넘는 손실금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4천억 원 가까운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 운영 대표는 횡령,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등 5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했습니다. 출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일정을 따라다녔습니다. 권력의 비호 없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12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고 같은 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를 맡은 인물이 정관계 곳곳에 로비를 하며 일으킨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 본국에 소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천억 옵티머스 펀드의 실태가 이래할진데 1조 6천억짜리 라임 펀드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돈은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품으로 들어간 돈은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갚아야 될, 혈세로 막아야 될돈 역시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권력형 금융사기 게이트 특검 관철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금융감독원의 실사보고서만 보더라도 더 이상 특별검사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검사만이 사기꾼과 권력의 추악한 뒷거래를 낱낱이 밝혀내고 5천명 투자자,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혈세, 그리고 이 돈을 가로채고 이 돈으로 치부하고 이 돈으로 권력을 사설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범인입니다. 민주당은 속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권력형 금융사기 게이트 특별검사에 적극 참여해서 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함께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 국민들이 흘린 눈물, 경제 10대 대국에서 일어난 이 어처구니없는 금융 대사기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